대기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삼척 장호항이라는 곳 인근입니다. 여기 삼척 주변에 스노클링 할 수 있는 엄청 이쁜 포인트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있는 스노클링 포인트 한 세 군데 정도를 한 번에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날씨도 이 정도면 스노클링 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서 이제 잘 움직여 보려고요. 준비됐나? 왜 짜장면 두 개랑 군만두 하나 주시네요? 치킨집이네? 와, 원래 치킨집이야? 아, 맞네. 멕시칸 뭔데? 멕시칸 치킨점이. 아, 멕시칸이랑 중국집 똑같이 하는 거. 진짜 맛집이겠네. 피자 빵. 피자도 빵도. 돈가스. 어, 다 빵? 우와, 미치. 늘 짜장 맛집. 짜장 소스가 이거 기가 막힌데. 진득한데 가도. 잘 먹읍시다. 야, 이게 짜장 잘하네. 보통 이제 다이빙 하기 전에 짜장 먹으면 정말 좋거든. 내 생각이다. 짜장 소스가 맛있어 좋네. 소스도 짧게 넣어주면 또 이게 아 이제 열 받치 기분상 하는 거. 네, 감자 잘 먹었습니다. 아, 날씨 딱 선탠하기 좋은 날씨네. 민고에 아 태닝하기 좋은 날씨네. 야, 여기부터 벌써 그 안에 스노클링? 싹 다 포인트인가 보다 벌써. 야, 완전 장파인데? 아예 그냥 파도가 없다 지금. 와우, 사람 엄청 많네. 아, 긍정적인 입고 들어가야 되나? 와, 아니 근데 6월 중순인데 사람 이렇게 많나? 시즌 되면 진짜 장난 아니겠네요 그냥. 아, 생각했던 것보다 막 물이 맑진 않다. 다음에 요 옆에 길라망인가 그거 있던데 글로 갈래? 어, 생각보다 난 개인적으로 굳이 들어가고 싶진 않은. 여기가 제2의 장호항이라고 하던데. 허허. 물색은 예쁘다. 물색 이쁘다고? 아, 임 저쪽 가볼까? 저쪽에 하고 저쪽은 스노클링 하고 있네. 한번 걸어봅시다. 혹시나 이 정도 수질도 괜찮다 생각하시면 길라망 이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장호항에 비해서. 하... 내가 봤을 때 여기가 헐났다 진짜로. 살짝만 봐도 느껴진다. 에메랄드빛. 가봅시다. 진짜 여기만큼은 내가 꼭 진짜 들어간다. 한국의 나폴리. 한국의 나폴리가 왜 이렇게 많냐. 오오오. 오. 야, 아까 거기보다 훨씬 맑은데 여기가. 우선 저쪽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 포인트가 또 보통 좋은 포인트란 말이죠. 이쪽에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오, 여기 물 괜찮아 보이는데. 아, 물 밑에는 뭐 없어도 일단 맑긴 맑구나. 우리 사람 없는 저 끝에 가서 하자. 저기서. 아, 내 선글라스 끼고 있구나. 왜? 정말. 와, 진짜 에메랄드네. 어. 와, 야, 제주도가 따로 없네 여기 그냥. 와, 되게 오랜만에 그 모래사장의 뜨거움을 느낄 수 있다. 진짜. 아, 오늘은 진짜 덥다. 어. 이건 뭐야? 아,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랑 바닷물이랑 만나는 거임? 여기는 이제 계곡이네. 그러니까. 2.5m. 어. 코스. 계곡물 여기 한번 발담가 보자. 내 생각에 느껴질 듯 착. 오, 야, 따뜻하다. 물 엄청 따뜻한데? 와, 이거지. 이야, 드디어 왔다. 어. 이 물이랑 저 물 한번 살짝. 하나도 안 짰거든. 아, 진짜? 어, 진짜 안 짰다. 어. 아, 여기는 진짜 계곡물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랑 저기 바닷물을 만나는 거구나. 그럼 저기서 놀다가 여기서 씻으면 되겠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에서도 알아보네. 그리고 나 이제 여기 개구리라서 그런가? 아 여기 개구리? 아 이제 못 알아보시겠다. 이제 못 알아보. 여기 한번 살짝 맛볼까? 안 좁은데? 아니 바닷물이 안 좁을 수가 있나? 야 여기 수직이다. 바로 팍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이가 오케이. 팍! 이쪽은 짧네. 아씨. 야 여기. 우와 여기는 또 거의 신기하네 구조가. 오 발 푹 꺼진다 야. 근데 확실히 계곡보다는 덜 춥다. 바다가 다르네. 야 물 미쳤다. 왜? 진짜 맑다. 그러니까. 어 우와 이야. Oh stop can't believe I live in your thoughts. About you all the time, morning, evening, and midnight. Such a wonderful delight. Forgo, give up everything that I own. Yeah, I'd give it all up now just to be with you somehow. Unexpected love was found. 보니까 이쪽은 이렇게 해초가 조금씩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쪽은 아예 해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가서 한번 물밑이 어떤지 한번 살짝 봐야겠다. 와, 진짜 에메랄드빛 물밑 미쳤는데 여기는. 우와 우와. 근데 확실히 동해가 물은 맑긴 해. 아이가 넘사긴 하네. 뭔가 해외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해외 무인도 같은데 사람 아예 여기 지금 단 한 명도 없고 이쪽에는 나만의 프라이빗한 좀 해변이라 할까? 물밑이 나고 살짝 무슨 작품을 만들어놨노? 뭔데 이거? 성. 성? 계단. 오 미끄럼틀에다가 성. 와 한국은 산더미가 따로 없네. 아 피곤해. 여기 넣어 여기. 뇌가 안 잡히긴걸? 어? 뇌를 네가 어떻게 담는 거야? 아니 모래로 담아줄게. 담을 수 있다고? 어. 어디 넣어야 되는데? 여기 딱 여기. 여기 발. 어. 머리는. 아 이렇게? 어. 지금 가는? 어 가. 아, 나 근데 좀 설렌다. 왜? 이런 거 처음 해보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어 그렇게 누웠어. 이렇게 그냥. 어 누워 있어. 오케이. 내가 살짝 담아줄게. 어. 잠깐만 나와봐. 잠깐 나와봐. 왜? 뭐 하는 건데? 아 이거 파란 이거. 어? 파란. 비긴? 어. 왜? 아, 타야지 보자는 거. 아! 더? 어, 이 몸 들어간 만큼. 아, 아, 빡세게 발견해? 나도 이제 드디어 이런 걸 해보는구만. 해봐. 더. 이 정도? 어. 됐나? 혹시 오아시스 만든 거? 어. 물 찬방. 오, 쉣! 들어가 봐. 이런 느낌? 그냥 들어가면 되나? 그 머리 저기. 머리 여기. 어, 어. 이렇게? 어, 아니야. 아. 아니. 거꾸로. 오! 오, 좋아! 어, 됐지? 오, 좋아! 됐지? 이렇게 할까? 어, 어. 네, 손님. 네. 맛있는 손님도 계십니까? 아유, 좋아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어? 진짜로? 어? 진짜로? 이 숨 쉴 구멍 없으면. 미친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적당히. 뭔데, 이거는? 테이프 용도. 어, 아니. 감당 가능한 선에서. 아. 오.
느낌 이상해. 뭔 좋아하는데? 소리. 옛날에 대학교 때 꿈이었거든. 뭐. MT 가서 이렇게 노는 거. 그거를 니랑 잃었네. 오우. 야, 너무 행복하다. 이 누워있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하냐? 어떻네? 어, 좋습니다. 좋나? 와. 야, 근데 이게 은근 무게가. 맞아. 야, 이거 좀 빼줘. 뭐? 나온다. 안 된다. 진짜? 어. 손을 짚고 나와 봐봐. 손을 집어 봐봐. 와, 야, 이거 몇 킬로인데? 와, 내가 3대 5천은 치는데. 야, 형. 나올 수 있나? 어, 씨. 와, 야, 진짜 개무겁네. 와. 와. 찍었나? 이야, 아, 일몰이다. 밖에 새도 지적이고. 이게 여행이지. 뭐냐, 이거? 아, 이렇게. 좀 열어줘. 뭐? 문 좀 연다. 와, 얼마나 평화롭냐. 하, 좋다. 그래, 이게 삼척이지. 날 좀 봐. 넌 납치된 거야. 야, 한국에 나폴리 맞네. 느낌 죽이는데 여기. 물 맑네. 물 맑나? 어. 아, 저녁 되니까 맑네. 사람이 없으면 확실히 맑은갑다. 야, 물 진심 맑네. 우와.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다른 애들이. 오. 야, 그냥 거의 계곡물인데 이 정도면. 물 진짜 맑네. 아, 괜히 장황하는 게 아니네. 아까 그때 사람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물이 더럽나 보다. 지나가도 됨? 지나가고. 네, 좀 지나갈게. 지나갈게. 괜찮아. 지나갈게. 나 안 본다. 니 안 보고 간다. 괜찮아. 와, 얘들 뭔데? 와. 와, 야, 갈매기 천국이네, 여기. 와, 야, 여기 봐봐. 물 진짜 맑다. 한국은 나폴리 맞네. 나폴리 맞네. 야, 아까 오전에 제가 조금 이제. 물이 별로 안 좋다고 다른 데 갔었는데 그거는 제가 진짜 진심으로 사주사했습니다. 아, 진심으로 했습니다. 아, 그 장호항에 좋은 추억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또 뭐 장호항 관계자분들 모두 다 정말 죄송한 말씀 올리면서 밥을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감사히 잘 쉬다 갑니다. 놀러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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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미쳤다. 그냥 비벼 드시고. 감사합니다. 와, 맛있게 먹시다. 세상에 멸치가 식감을 살려주네. 아, 바삭바삭한 게 멸치였나? 아, 근데 이거 뭔가 싶어가지고 그 생각했는데. 다음에 또 뭐 서로의 이제 또 텔레파시가 맞는다면 또 다른 포인트에서 서로 아마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우선 이번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결.